사모님 안녕하세요. 살면서 알 수 없는 것을 본 적이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있었어서 10년이 더 된 일인데도 아직도 그 장면이 선명해요. 저는 어릴 때 새벽에 몰컴을 자주 하던 편이었어서 새벽 한두 시까지 혼자 집에서 깨어있는 때가 많았는데 문을 닫아놓으면 괜히 무섭고 그래서 몰컴을 할 때도 방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곤 했답니다. 그날도 새벽에 몰컴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인지 자꾸 누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문 쪽을 돌아봤더니 조금 열어둔 문틈 사이로 눈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고 밤에는 잘 때까지 같이 자자고 문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울타리 안에 넣어두고 재웠는데요. 원래 보통 낮에는 강아지가 자주 이렇게 문틈 사이로 저를 쳐다보다가 가고는 했기 때문에 아 오늘은 울타리 안에 엄마 아빠가 안 넣어뒀나 싶어서 강아지인 줄 알고 이렇게 눈을 보고 에 얼른 가서 자 이러고 다시 컴퓨터를 했답니다. 근데 컴퓨터를 하면서 문득 저를 바라보던 눈이 강아지의 키에 비해서 위치가 더 많이 낮고 흰자가 많이 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강아지는 보통 눈이 이만하잖아, 눈알이. 그리고 밤 되면 동공 더 커지잖아요. 고양이만 그런가? 근데 흰자가 되게 많이 보였대. 딱 요렇게 보였다고. 벽이 있고 문이 있으면 저렇게 보였대요. 하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컴퓨터에 몰두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로 나왔는데 강아지가 울타리 안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어? 그럼 아까 문틈으로 날 보고 있었던 건 뭐지? 하고 잠깐 멈칫했지만 부모님이 나오셔서 강아지를 울타리 안에 넣어두신 건가?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잠이 들었고 일어나서 그냥 일상을 보내다가 문득 이 일이 생각나서 부모님한테 엄마 새벽에 강아지 울타리 문 열어둔 적 있어? 그랬더니 울타리에 넣어놓고 뭘 울타리 문을 왜 열어놔? 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새벽에 절 보던 눈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저희 집 강아지 흉내를 내던 그 눈은 아직도 미스터리랍니다. 만약 그때 강아지를 보겠다고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런지. 그 후로는 방문을 닫고 몰컴을 하게 됐답니다. 서머님의 공포설 정주행 중 남동생과 귀신을 본 이야기를 보다 보니 생각나서요. 문틈 사이로 쳐다보는 고스트라도 있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이게 소름이 돋는 게 딱 저렇게 그 그림 그려주신 것처럼 저는 좀 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 제 예전에 올렸던 제 무서운 이야기 실화 제가 겪었던 그 이야기에서도 보면 제가 악몽을 꾸다가 갑자기 눈을 무서워서 눈을 팍 하고 일어났는데 불 다 끄고 자고 있잖아. 거기에 그 눈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내 눈 앞에 있었어. 우리 아파트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자던 때였는데 그때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눈이 다다닥 있었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내 동생이 확 비명을 지르고 걔가 기절을 했는데 화장실에서 문 조금 열어놓고 이렇게 일보고 있었는데 문 바로 옆에 변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싹 봤는데 어떤 그때 초록색 얼굴이란 빨강색 얼굴이었나? 기억이 안 나. 우리도 사실 이 일 있고 그 얘기를 잘 안 했어. 여기 보면 사연 적어주신 분들이 가족들이랑 같은 일을 겪고도 한 번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얘기하잖아. 그게 난 무슨 마음인지 알아. 좀 무서워 그 얘기 다시 꺼내는 게. 근데 그때도 누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잖아. 근데 이거 보고 나도 나도 눈을 받고 그래서 되게 좀 소름 돋았어. 자, 이번 사연 제목은 제가 이미 정해놨어요. 묘지 뽕짝 귀신. 베프의 친언니가 겪은 무서운 약간의 19금이 섞인 이야기랍니다. 언니 커플이 여행을 가서 둘이 재밌게 잘 놀다가 정말 사소한 일로 대판 싸우게 됐어요. 원래는 1박 여행이었는데 너무 크게 싸워서 저녁인데 그냥 하루 안 자고 그냥 집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둘이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왔대요. 근데 고속도로가 막혀서 도중에 국도로 빠져가지고 금산 쪽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그 옛도로로 들어섰어요. 밤이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대전 금산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가 엄청 어두워요. 이 도로는 외진 시골길의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유명한 카페들도 있는 곳이라서 차들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막 밝지는 않고 음침한 길이긴 해요. 거의 반 정도 지났을까? 2시간 가까이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헤어져야겠다 하고 이별까지 생각하던 와중에 갑자기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둘이 갑자기 확 꽂힌 거예요. 난 여기까지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했어. 뭐 서로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할래? 할까? 하자! 가 된 거죠. 그래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남자친구분이 운전을 하다가 꺾어서 마을길로 돌아섰고 아래쪽에는 집만 몇 채 있고 위에는 깜깜한 산길 쪽으로 정말 그 차 라이트 불빛만 의지해서 불도 없었대. 그 공터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주차를 하자마자 라이트만 끄고 거시기 뽕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남친분이 의자를 뒤로 접혀 눕고, 자, 자세한 설명은 네, 제가 생략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기 뽕짝 거시기 뽕짝 하고 있는데 둘이 갑자기 싸한 느낌이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말없이 이렇게 시선만 운전석 창문 쪽으로 올려다봤는데 작은 동그라미들이 뿅뿅뿅뿅뿅 하고 쪼르륵 나있더래요. 근데 언니 말로는 나중에는 그 작은 동그라미들이 손가락 10개였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이로 번뜩하고 눈이 보이면서 딱 마주친 거예요. 정확하게 눈만. 우선 누가 쳐다본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면서 싹 하고 벌떡 일어났고 당황해서 도망칠 생각에 라이트를 켰는데 쌍라이트가 켜졌대요. 근데 순간 빛에 반사된 하얀 것들이 엄청 보여서 둘이 막 더 기겁을 했대. 그리고 쌍라이트를 끄니까 빛이 좀 어두워지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올라올 때 한쪽은 그냥 숲, 한쪽은 낭떠러지처럼 그냥 언덕 같은 그런 길이었는데 사방이 묘지더래요. 그리고 그 하얗게 반사됐던 것들이 묘비였던 거예요. 차를 돌려 나오면서 그 훔쳐본 사람 누가 훔쳐봤나 생각해서 막 주변에 누가 있나 막 이렇게 봤는데 정말 사람 하나 없는, 사람 하나 서 있을 곳 없는 공동묘지더래요. 순간 또 둘이 멍해져서 아무 얘기 없이 차도로 진입하고 가로등 불빛이 많아질 때까지도 닭살이 안 없어지더래요. 아무리 둘이 혈기왕성할 때 급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초행길에 완전 어두운 길이라 그리고 해야 되는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주변을 잘 살피고 올라갔기 때문에 산소 하나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원래 묘지 귀신들이 구경하기 좋아한다더라. 아니면 귀신들이 구경하려고 불러낸 거다. 왜냐면 갑자기 막 올라가면 헤어져야겠다. 내 눈이 마주치자마자 갑자기 불꽃 튀어서 할까? 하자 한 게 이게 귀신 씌운 거다. 혹은 그냥 동네 사람이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구경한 거다. 아무튼 저희끼리는 말이 많았었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 홀린 걸까? 그 묘지 귀신들이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심심한데 야 쟤네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뽕짝 쇼나 한번 보자. 느슨해진 묘지의 긴장감 한번 불러와 보자. 옛날 사람들 창호지 뚫고 구경하던 버릇 죽어서도 못 버렸네. 어머, 거 헐메 할배들 아무리 죽어서 재미난 일 없다지만 요즘 그러면 잡혀가요. 어머, 설마 옛날에 죽으신 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이거 저 창호지 이렇게 뚫어서 봤잖아. 그것처럼 차라는 것 존재를 모르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것이요 하면서 여러 개 있었댔잖아. 이 동그란 게 뿅뿅뿅뿅 다들 그랬던 거 아니야? 다음 사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 학원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살던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1호부터 11호까지 한 층마다 쫙 펼쳐진 복도형 아파트였대요.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당시 살던 층이 8층 11호였기에 8층에서 내려서 저희 집 방향인 왼쪽으로 꺾어져 들어가려는 찰나 맨날 몇 번이고 다니던 그 복도가 갑자기 너무 소름 끼치고 서늘한 거예요.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평소에도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 그냥 빨리 집에 가자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잔걸음으로 걸어가던 도중 제 옆에서 불이 켜지면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복도를 봤을 땐 전부 다 불이 꺼져 있어서 무서웠는데 불이 갑자기 켜지니까 오히려 좀 안심이 돼서 저도 모르게 그쪽을 봤는데 집 그 철창으로 어떤 여자가 바로 코앞에 매달려서 눈은 치켰던 채로 입만 웃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서웠지만 그 상황에는 티를 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고개를 숙이고 엄청 빨리 뛰었어요. 고개를 들어 내가 어디쯤 왔나 이제 우리 집 맨 끝이니까 확인하려던 찰나 고개를 들어봤는데 아직도 철창에서 그 여자가 입만 이렇게 웃고 있었대. 눈은 치켰던 채로. 그러니까 나는 걸어서 갔는데 종종 걸음으로 막 빨리 갔는데 아직도 그 앞이었던 거야. 여전히 그 여자는 저를 보면서 찢어져라 웃고 있었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라리 기어가자 싶어서 기어가려고 하는데 뒤에가 갑자기 파란색 조명이 켜진 것처럼 엄청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뒤를 돌아봤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울었습니다. 뒤에는 목이 기이하게 돌아간 어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전신이 파랗게 되어 있었고 그 남자가 저를 보면서 아까 그 여자와 같이 마치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살려달라고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네 발로 뛰듯이 달렸는데도 가까워지지 않던 집이 드디어 가까워지던 도중 혹시나 싶어 뒤를 돌아봤는데 그 목이 돌아간 남자가 전속력으로 저를 향해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그냥 기절을 했대요. 정신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아빠가 흔들어 깨우셔서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27살이 된 지금까지도 너무 그 기억이 생생해서 예전 아파트 인근에만 가도 무서워서 돌아가곤 하는데, 더 무서운 일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때 너가 헛걸 본 거다. 부모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던 찰나에 나중에 들어온 제 언니가, 언니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이날 제 이야기를 듣더니 사색이 돼서 저에게 몇 번을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꼬치꼬치 해묻냐고 막 얘기를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나도 그 두 명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목이 돌아간 남자가 언니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거실에 나왔을 때 저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던 언니는 바로 방문을 닫고 숨었고요. 그날 꿈꿨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넘겼는데, 어느 날 언니가 낮에 낮잠 자는데 계속 제가 언니 언니 부르는 소리에 깨서 짜증을 내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계속 웃으면서 언니 언니 하고 자꾸 부르길래 화가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고 복도 창문에서 입만 막 찢어들듯이 웃고 있었던 그 여자가 계속 언니 언니 하면서 언니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했더니 2층 사는 미친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 일 겪고 저희는 그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지금은 둘 다 귀신을 전혀 보지 않고 있고요. 각색이 1도 없는 저와 언니의 경험담이었습니다. 2층 사는 미친년이, 2층에 어떤 미친년이 살았길래. 아, 실제로 2층에 미친년이었던 게 아닐까? 자, 다음. 제가 보내는 글은 저의 실화이고 일본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무섭지는 않지만 그날을 계기로 해외에서 혼자 사는 법을 터득했고 바보 같은 소리지만 귀신을 믿게 됐어요. 8년 전 일입니다. 저희 고모가 일본에 살고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관심이 생겼고 조금 더 깊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고모는 도쿄에 사셨지만 고모 곁에 있다 보면 일본어가 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도쿄가 아닌 지방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춥고 답답한 기숙사를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집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집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더군요. 다행히도 친구를 통해 계약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소개해주는 분을 만나 집 몇 개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방이 가장 큰 집으로 정하게 됐어요. 제가 본 집 중에서 가장 큰, 제일 마음에 든 집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제일 월세가 저렴한 맨션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 일본에 살아본 적이 없지만 이 얘기 들었거든요. 일본에서 크고 좋은데 싼 집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지금은 일본 문화를 많이 알게 돼서 그런 집은 절대 피해야겠지만, 이사를 시작했고 집에는 가구가 이미 모두 갖춰져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방은 총 3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집을 쉐어하는 형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소개인 말로는 지금 기간에는 유학생이 없어서 그렇다면서 누가 오기 전까지 편하게 살기 좋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은 저런 집이면은 유학생이 아무리 없는 시즌이어도 항상 사람이 있지 않아? 싸고 저렴한데 큰 집이면? 방이 3개, 거실 겸 주방, 그리고 구분이 된 욕실과 화장실, 그 앞에 세탁실이 있는 형태였는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집 보러 갔던 날 왜 이걸 못 느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거실의 베란다를 제외하고는 방 3개 모두 창문이 없었어요. 밖에서 맨션을 바라보면 큰 방에 큰 창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방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그냥 대충 만든 벽이었어요. 이상했지만 아니 뭐 그래도 별 문제 없겠지 생각하고 넘어갔고, 이사를 마치고 첫날 밤 가위에 눌렸어요. 하지만 가위는 어렸을 때부터 꽤 자주 눌려서 이미 익숙해진 터라 속으로 아 또야 하고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손가락을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손가락이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이전에 가위에 눌릴 때는 미친 듯이 쏟아지는 잠 때문에 눈을 뜨기도 힘들었는데 이번 가위는 정신이 매우 멀쩡하듯 눈도 똑바로 떠졌고 그저 몸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 손가락에 집중하려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던 중에 누가 제 귀에다가 김민재 하고 제 이름을 불렀고, 그 순간 저는 바로 가위에서 풀렸어요. 식은땀 때문에 이불이 젖어 등이 차가워졌는데도 갑자기 몰려드는 졸음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저는 그냥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전날 밤 제 목소리 김민재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생각나서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맨션이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넓던 집이, 이제는 그 비워져 있어서 좋았던 그 방들이 전부 무서워졌어요.
자, 후회스러웠지만 돈은 이미 지불했고 살다 보면 룸메이트도 생길 테니 아, 좀 기다려보자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이사하고 2주 뒤가 일본의 긴 연휴여서 그때는 어차피 고모 집에 가서 머물 거니까 걱정도 좀 덜었고요. 그리고 이튿날 밤, 전날 가위 눌린 게 좀처럼 잊혀지지 않아서 밤새 거실에서 폰만 보고 있었어요. 일부러 거실 TV는 켜두었고 일본어라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왠지 TV 소리가 제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것 같아서 그냥 편했어요. 어느 순간 TV에 광고만 계속 나와서 아, 다른 채널 봐야겠다 하고 TV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순간 거실 옆 작은 다다미 방에 미닫이 문이 열려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분명 아침에 제가 너무 무서워서 방문이란 방문은 전부 다 닫아놨는데 갑자기 열려있는 방을 보니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었고 시선도 그 방에서 뗄 수가 없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 굳은 몸이 풀렸고 방문을 닫으려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 탁! 하고 방문이 닫혔고 틀어놨던 TV가 꺼졌어요. 나 이거 보고 소름이 쫙 돋았어. 아니 바람 아니야? 바람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방에 창문이 없잖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머리로는 인식이 안 돼서 그런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 자리에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에 가서 방문도 여러 번 확인해보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집에는 혼자였어. 그리고 안에 불도 켜서 구석구석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확인했고 애써 아니야 헛걸봤겠지 하고 그냥 그날은 넘어갔어요. 머릿속으로 무서운 그 생각이 떠오르면 애써 웃긴 생각을 떠올리면서 무시하면서 며칠 지내보니 또 마음이 또 편해진 것 같았어요. 고모네 집에 가기 하루 전 평소 친하기도 했고 이사하는 날 도와줬던 대만인 친구를 정식으로 초대해서 저녁도 먹고 서로 부족한 일본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친구가 그 이사하던 날도 갑자기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 근데 기분 탓인 거지? 친구가 이사하던 날도 오늘도 다다미 방을 자꾸 쳐다보길래 정말 궁금했지만 마음 한편으로 겁이 나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친구는 그렇게 돌아갔고 저는 정말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저는 분명 제 집, 제 방 안에 있는데 꿈속에서는 맨션 밖 풍경을 볼 수 있었어요.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분홍 색깔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오뚜기처럼 쓰러질 듯 말 듯 뒤뚱거리며 맨션으로 오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데 표현이 안 되지만 그 모습이 정말 기괴했어요. 점점 집과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얼굴이 자세히 보였는데 그건 여자가 아닌 남자였고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저희 집까지 들어왔고 다다미 방 앞에 서더니 한동안 그 앞에 서서 있다가 제 방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방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고 있는데 문은 점점 열려져 갔고 남자 몸 반쯤이 들어왔을 때 누가 현실에서 제 등을 주먹으로 내려쳤어요. 그러면서 꿈에서 깼는데 너무 아파서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서 엉엉 울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분명 누구한테 맞았는데 그래서 등이 아직도 아픈데 방금 꿈꿈이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등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정신 차리고 꾸려둔 진가방을 챙겨서 새벽부터 일부러 집에서 그냥 일찍 나와버렸대. 역 주변에서 그저 서성거리다가 시간 맞춰 고모네로 갔어요. 고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왠지 믿지 않으실 것 같고 고모네에 그냥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서운 것도 전부 사라지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에 놀러 왔었던 대만 친구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저희는 일본어가 부족해서 긴 대화를 못하는 사이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한국어로 번역까지 해서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은 너희 집에 갔던 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봤다. 그 존재는 너희 집 다다미 방에 있었고 그 방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 존재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에서 목을 매 죽었다. 목에 줄이 묶여 있어. 그래서 방에서 나올 수 없다.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면 다다미 방에서는 절대 자지 말 것. 하지만 그런 집은 그 존재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존재들까지 불러올 수 있으니 너 되도록 떠나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일부는 집이 넓거나 좋은데 월세가 싸면 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살인사건이 있거나 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원래는 그런 게 있으면 집주인이 다 공개해야 되는데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런 방만 모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싸게 내놓고 그런 집에만 사는 기센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왠지 닉네임 때문에 일본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사쿠민쿠상. 그렇군요. 근데 그 친구가 왜 말을 했을까? 글쎄 내 생각에는
약간 아 내가 괜히 재수 없는 말을 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 받는 걸 수도 있는데 재수 없는 말을 하는 걸까? 약간 좀 몰라 조심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친구도 대만 친구도 그 집에서 말을 안 한 게 어쨌든 그 다음 날 이 친구는 떠난 거 아니야 고모집으로? 아 몰라 며칠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 친구도 무서우니까 그 집에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 무서웠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해. 자 이제 점점 나와. 메시지를 받고 너무 소름 돋아서 고모한테 그 문자를 보여드리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하니 고모가 엄청 화를 내시면서 그 집주인 연락처 알려달라 그거 집에 문제 있는 집인 거다 하면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근데 저는 집주인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몰라요. 소개인이 월세는 자기한테 주면 된다고 했고 집주인은 외국 살아서 만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결국 고모가 직접 여기저기 알아보시더니 저한테는 넌 그냥 여기 우리 고모 집에 있어라고 하시고 고모랑 고모부 기차를 타고 저희 집에 가셔서 제 짐 정리를 싹 다 해주고 새로 살 집도 알아봐 주셨어요. 아, 고모라도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거 뭐 아무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혼자 거기가 있었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 거야. 그 집에 또 들어갔어야 됐던 거 아니야. 자 그리고 그 고모에게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소개인이 집주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다미 방에서 죽은 사람은 저처럼 월세를 내고 살던 사람인데 며칠 동안 보이질 않아서 룸메이트가 방문을 열어보니 그렇게 목을 매 죽어 있었다고. 그리고 그 뒤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계속 빈집이었는데 제가 들어온 거라고. 고모가 소개인 aka 집주인한테 왜 그런 집인지 우리한테 왜 설명을 안 해줬냐 막 따지니까 정식 계약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걸 다 말해줘야 되냐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더 어이가 없는 건 나중에 저희 고모가 그 지역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 남자가 다다미 방에서 죽었을 때는 애초에 룸메이트는 있지도 않았고 혼자 살았다고. 그걸 발견한 것도 그 사는 사람이랑 연락이 안 돼서 집을 찾아간 그 집 주인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집은 그전에도 이미 사람이 두 명이나 죽어서 항상 빈집이었다고. 사람이 사쿠민쿠상 일본어로 혼내주고 싶은데 아는 일본어가 없네. 와타시노 나마에 와 써머 데스 스미마셍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바요 곤니치바 곤방와? 아는 일본어 다하기. 근데 귀신 보고 사람이 기절하거나 몸이 아프면 엄청난 악귀인 거예요. 보통 귀신 본다고 다 기절하지 않음 한 번. 그러고 말면 다행인데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 대만 친구네서 지낼 때였어요. 친구가 한참 시간 지나서 저와 정말 친해져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그 집에 그 남자만 있던 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아니 근데 네가 그 남자는 목을 매 죽어서 그 줄에 묶여 있어서 다다미 방에서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 내 등을 때린 건 누구였을까? 이상하다고 말하니 친구가 정색하면서 절 보며 했던 말이 사실 너희 집에 엄청 많았어. 이사하던 날에는 다다미 방 깊숙이 있던 남자가 다시 저녁 먹으러 왔을 때는 문 앞까지 와 있어서 너무 놀래서 우선 그것만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이건 제 친구의 추측이지만 집주인이 저한테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을 밖으로 데려가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고. 창문이 없었잖아요. 빛도 없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살면 허약해지니까 귀신 들린 집에 젊지만 기가 약한 여자를 살게 해서 쫓아내려고 한 것 같다고.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방은 큰 방이었는데 그 소개인이자 집주인이 자꾸 다다미 방이 좋다 다다미 방을 추천해줘서 아 저는 미닫이 문은 좀 불편해서 그리고 방이 좀 너무 좁아서요 그러면서 망설이면서 다른 집을 그럼 보겠다고 관심을 보이니 아 그럼 그냥 큰 방 사시라고 그것도 같은 가격으로. 그리고 그 집 신발장 천장에 빼곡히 붙어있던 부적들도 그때는 일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 일본에는 워낙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그런 이유에서였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가 살지 집주인 새끼. 헐 진짜 이상하다. 아무리 다른 세입자가 없어도 집이 멀쩡하다 생각하면 보통 뒤에 다른 세입자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여자를 보완 어려운 미담집은 방 추천 안 할 텐데 진짜 음침한 의도가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악귀는 그러니까 진짜 리얼 악귀는 집주인이었네. 집주인이었어. 그런 집주인 집에서 나가야죠. 그놈 그 집주인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오뚜기 같은 귀신은 어떻게 죽은 거냐고요. 소름 무서워. 근데 그 오뚜기 같은 귀신이 자살한 사람 아니야? 아 아니 진짜 밖에 있었지?
몰라. 아니면 그러니까 근데 그 대만 친구가 그랬잖아. 저런 존재가 집에 있으면 다른 밖에 있는 존재들도 집으로 다 불러모은다고. 그 안이 그 집이 귀신들 정모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는 핑크색 긴 머리인데 웬 남자 그랬는데 약간 일본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뭐 코스프레? 에반게리온 코스프레 하는 남자였을까?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십덕 귀신. 십덕 귀신이라고. 자, 오전에 여름방학식이 끝나고 일찍 집에 돌아오던 날 저에게는 한 살 어린 초6 남동생이 있었는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안방에서 카트라이더 하는 게임 소리가 들리길래 동생도 방학식 끝나고 집에 일찍 와서 게임하고 있구나 생각했죠. 저도 방에서 혼자 폰을 하다가 슬슬 배가 고파져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 하고 안방 안에 있을 동생에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야 준아, 누나 라면 먹을 건데 너도 먹을래? 동생은 대답도 안 하고 게임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야 왜 누나 말에 대답을 하네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소리쳤을 텐데 방학 첫날이기도 하고 컴퓨터가 안방에 있어서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만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굳이 터치하지 않고 그래 게임해라 이 새끼 하고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되게 착한 누나다. 그죠? 라면을 다 먹고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30분쯤 잤을까? TV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동생이 게임하다가 질려서 이제 TV 보러 나왔나 싶어서 잠결에 약간 짜증스러운 투로 저는 야 시끄러우니까 TV 소리 좀 줄여. 동생이 알겠어. 동생이 대답 끝에 TV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저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푹 자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누나 일어나 나 배고파. 저는 그러게 아까 라면 먹을 때 같이 먹지. 그랬더니 동생이 라면 무슨 소리야 나 방금 집에 왔는데? 순간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자는 내 앞에서 TV 보지 않았냐, 너 안방에서 카트라이더 했잖아 소리 다 들었어 이렇게 추궁을 해도 동생은 등에 맨 책가방을 보여주면서 너 방금 학교에서 집에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안방에서 들린 게임 소리며 알겠다고 볼륨을 줄였던 동생 목소리도 너무너무 선명해서 저는 동생이 저한테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퇴근하신 부모님께도 이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은 아유 네가 피곤해서 꿈 꿨구만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부모님까지 그러시니 저도 너무 답답했지만 그냥 꿈이었나 보다 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잔일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동생이 따라 들어와서 하는 말이 누나 아까 내가 많이 시끄러웠어? 저는 이 말에 한 3초 정도 이해가 안 돼서 멍하니 동생을 쳐다보다가 직감적으로 아까 그거 너 맞지? 아 왜 아니라고 했어? 왜 거짓말했어? 라면서 소리를 쳤더니 동생이 화내는 저를 두고 갑자기 미친 듯이 팍 웃기 시작을 하더니 순간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지는 걸 처음 봐서 급하게 엄마 아빠를 부르고 웃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는 했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엔 그냥 잠든 걸로만 보여서 그렇게 저 혼자 무서워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동생에게 야 너 어제 뭐냐고 너 왜 어제 웃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그냥 그날 이후로는 별일 없이 살아와서 가끔 이런 일도 있었지 하고 썰 푸는 정도가 되었네요. 다시 생각해도 동생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일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믿지 않던 저는 귀신을 믿게 되었다고. 이게 뭐야? 그냥 동생이 장난친 걸까? 아니 동생이 이런 장난을 치기에는 무슨 초딩이잖아.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런 장난을 친다는 게 약간 그것도 너무 무서운데? 이런 장난은 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막 웃다가 쓰러져서 잠들어 있었대. 내가 봤을 때는 얘가 막 웃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뭐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 애인데 무슨 기절을 해. 아 귀신 스케줄 개맞네요. 방학식 끝내기, 카트하기, TV 보기, 밤에 장난치기. 소연님 놀리려고 그런 거면 기절이든 잔 거든 척한 건데 누나면 몰라도 부모님이 속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야 할 수 있는데 초딩이라서 가능한 건가? 아니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다음 사연.